대리관 여러분, 안녕하세요. 연서입니다. 대한민국의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3년간 옥살이를 하고 나온 김성윤 목사가 저를 소송해서 오늘 제가 이렇게 소장을 받았습니다. 짜자자잔 소장입니다. 여러분, 정말 대한민국의 붉은 세력들은 변호사비도 많은지 소송이 이렇게 팍팍 하던데 저는 전혀 개의치 않고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의 능력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로 이 상황을 모두 돌파하고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꼭 기도 부탁드리고 그리고 소송 지원을 위해서 레인보우 리턴즈의 회원이 되어 주십시오. 회비를 납부하시면 소송 비용도 쓰고 그리고 추가로 제가 한 가지 더 기도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현재 저한테 들어오는 수많은 소송의 주요 내용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는 거예요.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뭐냐면 제가 아무리 사실을 말한다 하더라도 사실을 적시했다는 거죠. 그래도 그 사람의 실명이나 그 사람의 얼굴을 공개했다는 이유로 굉장히 이제 일단 처벌 대상이 되고 재판 대상이 되고 굉장히 그 과정이 복잡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처벌에 이를 수 있는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고 하네요. 그런데 저는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뭐 예수님도 감옥 갔다 오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들어가시고 사도 바울도 감옥 갔다가 목 잘려가지고 순교하셨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감옥 가는 거 무서워하고, 조금 뭐 처벌받는 거 무서워해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일을 피하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미국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란 죄 자체가 없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미국에서는 사실이기만 하면 그 사람의 실명, 얼굴 다 공개해도 전혀 처벌이 안 되고 재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당선에 되시면서 현재 미국의 동성애 정책에 대한 굉장히 우려사항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레인보우 리턴즈 USA, 즉 레인보우 리턴즈 미국 지부를 지금 기도하고 설립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저희가 방송을 하게 되면은 전혀 대한민국 법에 저촉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적시를 해도 명예훼손이 되지 않으니까 정말 하나님 나라 일할 때 엄청나게 좋은 기회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원이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회비를 납부하여 주십시오. 회비는 한 달에 단돈 1,000원입니다. 정말 부담 없죠. 그래도 얼마나 그게 모이면 큰 힘이 되겠습니까? 자, 여러분, 기도 부탁드리고 밀고 나가서 꼭 김성균 목사와 재판으로 다퉈서 이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안 이기면 대한민국이 잘못된 거 아니겠어요? 감사합니다.